드디어 전신판 최강으로 1호가 완성되기 일보 직전!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네. 마지막 부품 하나만 설치하면 다들 알게 될 거야. 그럼 빨리 해. 급하긴 지금 부품 사러 갈 거야. 내가 없을 때 막 만지면 안 돼. 특히 측정기 옆에 있는 버튼 절대로 누르지 마. 오, 알았어. 갔다 와. 큰일났다! 버튼을 눌렸어! 이거 난리 났네! 나 네 탓이야! 본래로 날 놀래켰잖아! 이젠 어떻게 할 거야! 도모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구루를 찾으면 돼! 그럼 빨리 가자! 그래서 이번에 만진 게 대체 뭔데? 깜짝 놀래켜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사라져버렸어! 최강구루! 내 계산에 의하면 구루는 이 근처 어디에 떨어져 있어야 해. 근데 안 보이네. 기다려봐! 저기 저 집 안에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구루가 떨어지면서 지붕에 구멍을 냈잖아. 빨리 들어가 보자.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빨리 가지고 나오자. 늦으면 톰한테 들킬 수도 있어. 내 구루 어디 갔어? 아무 일 아닌가 봐. 근데 여기 너무 어두워. 너희들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야 나. 너희들 놀래키는 거 진짜 웃긴다. 놀래잖아. 재미없기는. 됐어. 우리 흩어져서 찾자. 괴물을 만나도 날 부르지는 마. 아, 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재미없다네?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날 헐뜯었겠다! 빨리 벤과 구루를 찾아서 여기를 떠나자. 다시 할래. 넌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어? 아! 개발! 바로 이거야! 너무 무서워! 우리 빨리 가자! 구루가 여기 있었네. 근데 왜 이상한 소리를 내지?
이번엔 이걸 써먹어 볼게. 결국은 들켰네. 진짜 웃겼어. 이게 재밌어? 우리는 널 걱정했다고 알기나 해. 그래, 너는 재미있었겠지. 근데 우린 하나도 재미없었어. 정말 나빴어. 네. 됐어. 너희들이 날 미워하면 나도 너희들이랑 안 놀 거야. 진짜 가면 되잖아.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 있나? 그냥 장난친 것뿐인데. 이게 재밌어? 우리는 널 걱정했다고 알기나 해. 그래, 너는 재미있었겠지. 내가 진짜 너무했나? 다시 돌아가서 사과할 거야. 이거 왜 이러지? 베냐? 잡았다. 너희들 어떻게 왔어? 이러다 모두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 거야. 그래. 도와줘. 큰일이야. 빨리 출동해야겠어. 리퀴드 브리스타랑 엔진 버버 블록 파워 펼친 리퀴 핑크 파워 펼친 렉스 렉 파워 펼친. 있어. 그래, 맡길게, 렉스. 좋아, 야. 이런 바퀴가 헛돌아. 이게 끝이야. 벤, 근데 벤, 너 괴물 정도 좋아하지 않잖아. 제일 용감해. 해낼 수 있다고.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렉스, 3초 후에 모든 출력을 가동해. 갈고리로 너희들을 잡을게. 네, 용기를 내! 아이롱, 갈고리! 어쩌지? 갈고리가 두 명의 무게를 못 이겨! 벤, 친구들한테 감사해. 도와주지 않았으면 널 구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맞다, 너희들 여기엔 왜 온 거야? 실은 우리가 구루를... 다 내 탓이야.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 수리꽃! 봐봐,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나무집. 야, 어젯밤 회오리 바람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엄마랑 아빠랑 지하실에 있는데 문이 덜컹덜컹 거리더라고. 에이, 또 놓쳤다. 아깝다. 이번에 거의 잡았었는데.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어서. 내 생각엔 말이지, 어젯밤 회오리 바람에 날려온 것 같아. 좋은 생각이 뭔데? 여길 우리 비밀본부로 만드는 거야. 아, 비밀본부? 에밀리, 잠깐만. 자, 루시도 데려가야지. 아, 깜빡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근데 에밀리, 너 어디 가는 거야? 루시랑 숲속에 가서 아니 놀이터에 가서 놀려고요, 엄마. 치과에 가야 하니까 조금만 놀고 오렴. 잊지 마. 네, 루시 가자. 아, 됐다. 그럼 이제 바깥을 꾸며볼까? 잠깐만 쉬고 있어. 에밀리. 에밀리. 에밀리! 와, 멋지다! 여기 우리 비밀본부니까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야? 열심히 일했더니 배고프다. 엄마가 스파게티 만들어주신댔는데. 아, 맞다! 엄마랑 치과에 가기로 했는데.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안녕! 우리도 집에 가자. 그래! 에밀리, 어디 갔었니? 놀이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게 엄마, 그게 엄마. 어디 갈 땐 엄마한테 꼭 말하고 가야지. 걱정했잖니. 치과 예약 시간 늦겠다. 어서 가자. 네. 자, 다시 한번 해줄래? 얘들아, 멈춰! 남의 부딪히겠어! 좋았어! 드디어 회오리 바람 예측기 완성! 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회오리 바람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불지 알 수 있게 됐어! 고마워! 큰일이다! 또 마을에 회오리 바람이 몰려와! 루시? 루시 어딨어? 아! 맞다! 루시! 많이 기다렸지? 혼자 놔둬서 정말 미안해. 너무 강해, 루시. 모자는 다음에 꼭 찾아줄게. 우리 바람이 그칠 때까지 잠깐 여기서 놀고 있자, 응?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고 있어!
모두들 안전한 곳으로 피해주세요. 배오리 바람이 불고 있어요. 모두들 안전한 곳으로 피해주세요. 빨리 빨리. 에밀리? 에밀리? 아니 얘가 어디 갔지? 에밀리! 에밀리 어딨니? 어? 에밀리! 어딨니? 에밀리! 루시를 찾으러 왔다가 그
날 찾은 줄 아니?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 저 루시랑 나무 집에서 놀고 올게요. 그래, 다녀오렴. 달려라 자전거! 여기 지지대가 더 필요하겠는데? 단단히 고정해야 해. 안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어. 천천히! 천천히 후진! 시계탑 살리기 모금 행사가 있는데 그때 자전거 묘기 공연을 하기로 했단 말씀. 어, 그래? 그래서 지금 훈련 중이야. 잘하셨네. 볼, 네 차례야. 지금 가. 간다. 쓰러지지 않았어. 연습 많이 했구나.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 어, 잠깐! 어? 나도 해볼래! 자전거 묘기팀에 나도 끼워주라! 미안, 에밀리. 아무래도 우리 팀에 들어오긴 힘들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해볼게! 에밀리, 이걸로 자전거 묘긴 무리야. 볼, 가자. 우린 더 연습해야 할 게 있어서 미안. 이따 봐. 시계탑 살리기 행사에서 피아노 연주할 친구 지금 뽑는데. 그래? 열심히 연습했는데 떨린다. 난 누가 뽑힐 줄 알지. 누군데? 바로 이 몸이지. 연습 많이 했구나. 이 천재 뮤지션에게는 불필요한 말이야. 그럼 시작할까? 자, 이제 같이 연주해 볼까? 응, 좋아. 좋지. 그래. 아
형들이야? 나도 형들이랑 한 팀이거든. 뭐? 너 두발 자전거 못하잖아. 아까 유치원에서 누나 봤는데 연습 좀 많이 해야겠더라. 뭐라고? 그럼 난 갈게. 두발 자전거 찜이야? 두고 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엄청나다. 이거 봐라. 대단하구나. 잘했어. 에밀리, 파이팅!